자, 그런데 학생은 외국인인데 부모 1인만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부만 외국인인 경우 있고 모는 한국 국적이고 부는 한국 국적인데 모는 외국인인 경우가 있죠. 물론 본인은 외국인이라는 가정 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이 자격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부, 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대만 국적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교분들이죠. 화교분들에 대한 특례, 화교분들에 대한 예외적인 인정 부분인데 자, 가능한 대학들 한번 볼까요? 당분간 인정을 계속하는 대학들의 연세대, 항공대, 동국대, 숙명여대가 있고요. 숭실대, 세종대, 경기대도 지속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것은 계속 요강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외국인 전형 문의 받을 때 여기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문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속 인정 여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간에 연세대, 항공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경기대는 전반적으로 대만 국적의 부나 대만 국적의 모를 갖고 있어서 부모 한 명만 대만 국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 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20학년서부터 인정해주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균관대, 외대, 인하대예요. 2019년도 3월 학기, 2019년도 9월 학기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미 2019학년서부터 인정을 하지 않는 서강대도 있습니다. 즉 2018학년 9월 학기까지만 인정을 해준 거죠. 이와 같이 대만 국적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대학들의 면면을 보면은 연세대도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요강을 보면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 또는 모의 지원자가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동일한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외국인 전형의 특별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대 지원자의 국적이 대만인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대만 국적이면 지원 가능. 이렇게 외국인 전형에 되어 있고 네, 숙명여대 대만 국적인 경우 부모 중 1인 이상과 본인이 대만인일 경우에 자격을 인정한다. 부모 중 1인 이상과 본인이 대만인일 경우에 자격을 인정한다. 좀 독특하죠? 본인은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 중에서도 대만인이고 부모 모두 한 명이 대만인 경우에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당분간 인정하는 국가들은 대만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모님들은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학년서부터 불인정하기 때문에 2019년도 9월 학기를 노려야 될 대학이 성균관대, 한국외대, 인하대가 있는데 성균관대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적 지원자는 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단 2020학년도 정기 모집부터 지원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외대도 대만 국적자의 경우 부 또는 모 중 한 분만 대만 국적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해놓고서 2019년 9월 전형까지만 유효하다. 그러면은 2020년서부터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하대 역시 대만 국적의 경우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대만인인 대만 학생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 학생 자신도 다른 외국 국적이 아니라 대만 국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숙명여대랑 동일한데 2020학년부터 불인정이니까 2019학년 가을 학기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 9월 입학서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서강대는 부모 중 1인만 외국인인 대만 국적의 외국인은 입학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전 요강인데 Chinese applicants with only one parent of Korean nationality are recognized as international students only up to the admission of September 2018. 즉 2018년 9월 학기까지만 대만 지원자 중에서 부모가 한국 국적 한 명이어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외국인으로.
2019년 3월 전형서부터 2019 Most parents of Taiwanese applicants must have foreign nationalities. 자, 부모 둘 다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부 또는 모 1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대만 국적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